고려인의 생선 음식 중에 함경도의 가자미 식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민물고기로 만드는 음식인데요. 옛날에 한인들이 원동 연해주에 있을 땐 식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찬이랍니다. 왜 중앙아시아 오니까 반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반찬이란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소금에 절여둔 생선과 무를 고춧가루 등으로 버무린 다음 일주일 정도 삭혀서 먹는 음식이죠. 밥이 물이다 이거 반찬. 먹음 맛있어. 아, 같이 밥물을 예, 말아서 말아서 같이 먹음. 물에 밥을 말아 생선 한 점 올려 먹는 그 맛. 어떤 맛인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은 베라 씨가 한식 교실 회원들에게 감자 배고자를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이스기 뭐하오? 내가 어머니께서 배워서 언제 우리 집에서 손자들이 딸이 며느리 아들이 싹 앉아 도미들이 곧 오면 내가 이거 하지. 다들 가끔 먹는 음식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처음이라는군요. 여사님이 질 이 찬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꼬집듯이. 무슨 어머니 어머니 보여줬어. 그래 곱게 하면 딸이도 자꾸 난다고. 그래 우리네 곱게 하지. 우리 여사님이 만든 건 어떤 거예요? 아버지 저지에 우리가 들었죠. 이거 또 아주 굉장히 잘 만드셨네. 딸내미가 이쁩니까? 네. KBS